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액 가치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조금 아쉽지 않았고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쉬운 하루였고요. 이 와중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85%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도 5천억에 코스닥은 양매도 3천억, 선물시장 완연한 하방 포지션이었고 달러 선물 매수 들어와줬습니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러스 0.16% 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고요. 뭔가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 좀 그냥 뭐 애매했고요. 기관 투자자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도대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왜 이렇게 시장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미국 금리가 4.4%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리스크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나와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회 예산, 이제 정책처의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권고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줬고요. 어느 정도 코스닥 종목에서의 차익 실현과 실적 시즌으로 인한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 유입이 좀 들어가줬다 정도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타격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 금투세 이슈가 한타임 조금 반응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은 전일 나중 개별 이슈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며 앞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의 반등을 보여주고 난 뒤 이번에 고점을 돌파해주냐 마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기로와 시점에 지금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역으로 좀 지수 방어성 매수에도 들어와주고 있어서 현재 버텨주고 있는데 이 지수를 추종해주지 않는 게 때로는 좋지만 굉장히 때로는 안 좋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든 반등폭이 세고 조금 연속성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주는 기업군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을 추종을 해줍니다. 근데 시장을 추종을 해주지 않고 반대로 이제 헤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한 헤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군들은 반등폭을 보여줘도 그 반등폭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셀트리온은 오늘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반대 포지션으로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경제TV에서는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저희 허경제TV 무료체험도 하고 있는데 무료체험도 안 받아보시고 그러신 분들께서는 꼭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료체험 일주일 목표 수익을 25%를 잡고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실제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셀트리온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